예, 매브리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수님과 함께 세계 경제 흐름 그리고 자본 시장 흐름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세계 경제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들고도 이 듀레이션 안 맞고 또 뱅크런 일어나면 은행이 망할 수도 있구나. 이런 참 신기한 현상을 좀 보여줬거든요. 예. 그 이후에도 뭐 금융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CS도 피인수되는 그런 사태 있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위험선호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좀볼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펼쳐질 자본시장 흐름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아까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맞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투자자산으로서 시기를 잘못 고르면은 채권 가격이라는 게늘 떨어졌다 올랐다 하니까 손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다음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문제가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2020년 뭐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극기한 침체에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미 연준은 돈을 엄청 풀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 주체 부채가 증가하고요.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부채 문제, 자산가에 거품 문제가 있는데 그두 가지 문제가 터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채권 시장에서 거품 붕괴되면서 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같은 게 나왔고요. 지금 주식시장 거품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 급락하고 있고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일부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조만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실물 경제 침체가 이제 마지막 부작용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최근 강의를 제가 좀 보니까 아직은 주식보다는 채권 투자가 좀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좀 보면 되겠죠? 예, 제가 올해 주가를 전망하면서 뭐 4, 5월 가치는 4, 5월까지는 그래도 뭐 오를 것이다. 예, 그런데 3분기에는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것이다. 예, 그 충격이 미국에서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현재까지 미국 소비도 좋고 고용도 좋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조만간 미국 소비가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그 이유는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정체되고 있고요. 예,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이 그보다 덜 올랐다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 가계 저축률이 3.7%로 2007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네. 예, 그리고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요. 아마 2분기 중후반부터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 매출 줄어들고, 예, 고용도 갑자기 저는 줄을 수, 줄, 예, 기업들이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런 충격들이 2분기 중후반부터 나타나면서 아마 미국 주식시장에 실물 충격이 한번 올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미국 금리 뭐올 4분기 가서는 인하리라고 보고 있고 채권 수익률은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한 3분기는 아직도 그 채권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그 IMF 보고서를 보니까 이 교수님이 평소 하시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있어서 좀 주목했는데요. 선진국들의 장기 금리가 결국 0%대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데, 재정정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여지가 없고, 예. 결국은 통화정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돈을 더 풀고, 결국 금리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IMF가 어젠가 그젠가 보고서를 내놨는데, 예. 거의 평소 말씀하시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예,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2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국가 부도라는 이런 가상적인 이야기까지 나오지 네. 않습니까? 미의회가 부채 상한을 올려주지 않으면은, 뭐, 3분기 가가지고는 미국 정부가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물론 저 미의회가 올려줄 겁니다. 네. 그만큼 미국 정부가 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물가만 좀 안정되면 통화정책 쓸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채 문제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 부채도 많고, 그 다음에 기업 부채가 특히 높거든요. 예, 장기 평균보다 한 5%포인트 높고요. 예, 그 다음에 가계 부채도 지금 GDP 대비, 가처분 소득 대비 10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많으니까 결국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올해도 내년에도 1% 안팎, 이 정도 성장하면 잘한 성장이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실질 경제 네. 성장률이거든요.
경제성장이 떨어지니까 장기적으로 저는 금리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0%대라는 건 사실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는데 0%대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수님도? 2022년 3월이었죠. 예, 그때 저 코로나로 급격히 경기가 이축되니까 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0.5%까지 떨어졌는데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거기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이 거의 0%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미국 경제도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예, 다시 뭐 0%대 진입하는 시기가 있을 건데요. 네. 예, 그게 뭐 2~3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2~3년 지나면은 2% 안팎 뭐 이 정도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단기 근데 금리만 좀 보면 여튼 얼마 전에 한은이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좀 동결을 했고요. 근데 페드워치 어떤 예상을 보면은 미국은 이번에는 한번 올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75% 포인트 차로 뭐 한미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뭐 파장이 좀 뭐 별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미국이 이제 5월 2일, 3일 미국 시간으로 FOMC가 열리죠. 그래서 컨센서스는 이번에 0.25% 포인트 네. 올린다. 이게 주 내용입니다만은 예, 저는 뭐 동결할 확률도 상당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상 뭐 초기가 아니라 마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리면은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도 마무리됐다. 우리도 지금 두 번 연속 동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고요. 끝났군요. 예예. 예. 예. 그리고 미국도 5월이 올리든 동결하든 끝일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하고 금리 차가 이제 벌어지면서 예, 사실 그 1월에 우리 채권 시장에서 한 6조 7천억 정도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왔거든요. 네. 외국인 자금이. 근데 2월에 들어서 뭐 많이 줄어들고 3월에 들어서도 거의 빠져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주식하고 채권은 좀 다르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27%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 보유 비중, 미국 비중이 40%가 약간 넘어요. 예, 그런데 채권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9%밖에 안 가지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아 자금이 46%, 주로 중국 자금일 거예요. 유럽계 자금이 30%거든요.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합치면은 76%나 됩니다. 네. 아마 중국 자금이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독일 금리, 다른 유럽 금리보다 우리 국채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예.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채권 시장에서 돈이 뭐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는 이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뭐 환율 시장에서 급격한 변화 이런 것도 없다고 봐야겠네요. 예, 예. 최근에 좀 환율이 많이 좀 올랐죠. 2월 2일 날 원달러 환율이 1,220원이었는데 지금 1,320원 네.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이게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1월 경상수지 적자, 2월 경상수지 적자 아마 4월까지 다 경상수지 적자일 거예요. 네. 3~4월 건 앞으로 발표되겠습니다. 근데 경상수지가 적자 나는데도 우리가 금융계선에서 계속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하고 있죠. 우리 국민연금, 미국 주식 많이 사고 있죠. 그러니까 경상수지도 적자하는데 직접 투자, 증권 투자로 돈이 나가버리니까 네. 달러 수요가 늘어나서 환율이 올랐는데요. 저는 5월부터는 경상수지가 구조적으로 다시 흑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출도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수입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많이 축소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저 경상수지 흑자가 2월 들어서 많이 축소됐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해외 증권 투자, 직접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배당 이자 소득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5월부터는 경상수지 흑자고 환율이 다시 뭐 1,250원 안팎으로 예,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연내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는데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은 거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내 금리 인상을 좀 기대하지 말라 이런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네. 좀 하고 있고 뭐 블랙록 같은 데도 비슷한 보고서를 좀 내놓기는 했습니다. 결국 이제 물가가 어떻게 잡히느냐가 핵심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 보면 뭐 물가가 잡히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5%대 이상을 보이고 예. 있고 또 고용이 좀 잡히는 듯 하지만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예. 데 어떤 교수님의 어떤 견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를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하는 총재나 파월 연준 의장 예, 두 분 다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라. 네. 이렇게 지금 계속 그것도,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통화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도 이해가 가요. 아. 왜냐하면 물가안정 목표가 2%인데 네. 지금 물가상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특히 우리보다 더 높고 우리 물가상승은 미국보다도 낮지만 아직도 2%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좀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미국은 지금 3월이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데요. 지금 예. 콘센서스가 5.2%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5.1%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데 4월부터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4% 진입하고요. 예, 그 다음에 12월 가면은 3%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4월부터 뭐 3% 후반에 진입하고요. 저는 연말 가면은 3% 이하로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고용이 그 뭐 3월까지는 좋습니다만 저는 4월부터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급격한 그냥 침체가 나올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 소비가 지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미국 소매 판매 보면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 마이너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소비가 둔화되면 기업 매출이 둔화되고 예,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내가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구나. 일자리 갑자기 줄일 수가 있죠.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2020년 3, 4월 달에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2천만 개 줄여버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에 줄여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 고용이 갑자기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4월 고용 통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마이너스로 나와요. 야. 그래서 과연 뭐 마이너스로 나올 것인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든 지금 고용이 1월 달에 뭐 40만 넘었었죠. 그렇죠. 2월 달 30만 대, 그 다음에 3월은 23만 6천 개 나왔는데, 점차 그, 지금 증가세는 그 둔화되고 있는데요. 네. 예, 저는 조만간 마이너스도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통계들이 나오면은, 예, 미국도 4분기에는 저는 금리를 아. 인하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라는 게 YOY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절대 수치가 마이너스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피고가 예. 더 많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조금 저 주제 돌려가지고, 오늘 좀 흥미로운 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에코프로 매도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예. 아, 이게 한국 증권사에서 참 그 보기 드문 광경이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보고 놀랬는데요. 예. 그만큼 이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주식 주가가 예. 너무 좀 가파르게 좀 오는 측면이 예.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리서치 센터장 하시면서 비슷한 경험을 많이 보셨잖아요. 예. 보통 이런 경우 좀 어떻게 저 좀 흘러갑니까? 좀 고심스러운 질문인데. 예, 제가 88년에 입사했는데요. 예, 그때 3조 화학으로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좋으면서 예,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1000을 넘었었고요. 2000년에 IT 거품이 있었죠. 예,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됐고요. 2015년에 일부 그 바이오주 거품이 있었죠. 예,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예, 88년 그 3조 화학이 끝나면서 주가가 떨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2020년 IT 거품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실체가 없는 많은 기업들 거품이었었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 2차 전지가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예. 예, 그런데 과거처럼 실체가 없는 건가? 그 실체는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건 아닌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에코프로 하나증권 그 보고서를 봤습니다만 네. 뭐 처음으로 오랜만에 매도 보고서가 그러니까요. 나왔더라고요. 매도 보고서 쉽지 않은데 참. 예.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서 그 애널리스트가 아마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겠죠. 예, 그런데 PR을 그 몇 배 적용하느냐. 이거는 객관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개인의 어떤 판단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또 앞으로 그 성장성에 따라 그거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떻든 예, 저도 뭐 그런 주식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 제가 산 지 벌써 뭐 4개월도 안 됐는데 7배 이상이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오른 거죠. 예. 예. 그렇다고 이게 과연 실체가 없는 건가. 그래서 실체가 저는 있다고는 보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저 예, 미국에서 지금 그 전기차가 한 7% 정도 팔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미국 정부가 2032년 가서는 67%로 그러니까요. 늘려라. 네. 우리 저 대통령도 전기차 많이 늘려라. 예.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구를 구하여서는 어쩔 수 없이 전기차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인데 추세에서 너무 이로 벗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한데 그런 큰 거품은
아직도 아니라고 보고 네. 있고요. 네, 저는 실천에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저 그 언나가는 질문, 잠깐 빠지는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그다음 경기 침체 관련한 질문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IMF 총재 이름이 좀 기시네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네. 네, 총재님이세요. 이분이 세계 경제가 5년가량, 5년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1990년 이후 30년 만에 최악의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뭐 우리 에코프로 얘기했습니다만 주식시장만 봐서는 전혀 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체감은. 예. 어떻게 좀 이런 문장을 해석하고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됩니까? 예, 어제 IMF가 분기마다 경제 전망을 하는데 예,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1월에 올해 세계 경제가 뭐 2.9% 네.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2.8%로 약간 낮추고 내년도 뭐 3.1에서 3.0으로 낮췄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망하면서 예, 지난 1월에는 2027년까지 전망했는데요. 이번에 2028년까지 전망했어요. 내년부터 2028년까지 IMF 평균 전망치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세계 평균 성장 3.1%예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과거 평균이 아주 장기 평균이 한 3.3% 정도 되거든요. 한 20년 평균이. 네, 그러면 가계 평균에 비해서 0.2%포인트 낮다는 건데. 그게 뭐 엄청난 건가요,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그 수치만 보면은 예. 엄청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게요? 문제는 그보다도 성장률이 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2020년,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모든 경제 주체가 저금리 때문에 부채가 많아졌거든요.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보는 통계는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가계 80년대 남미 뭐 정부 부채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97년 동남아 기업 부채 이야기, 그 다음에 유럽 뭐 정부 부채 이야기, 그 부분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니까 모든 나라에서 하이 모든 경제 주체 부채가 증가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IMF가 3.1로 보는데 그걸 그렇게 보면은 괜찮은 성장입니다. 그런데 예. 그것보다도 훨씬 제가 보기에는 낮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경제가 한 2.7% 정도 성장하면은 잘한 성장이다. 예,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 상당히 나쁜 거죠. 그런데 네. IMF는 3.1로 전망해놓고 그 IMF 총재는 네,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 수치하고 말하고 조금 네. 그 데이터를 보면서 불일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교수님을 교수님이 보시는 코스피 보면은 이제 주식을 좀 사도 된다 이런 견해를 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적정 가치는 3,000선까지는 된다 그래도 근데 지금 이 코스피가 좀 올라서 2,600 근처까지 좀 오긴 왔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저는 뭐 4, 5월까지 괜찮을 것이다. 뭐 2600, 7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2600에 근접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랑은 좀 다르네요. 좀 예, 몰랐으니까. 예, 물론 장기 투자한다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00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적정 주가 올해 명목 GDP 3% 성장한다면은 뭐 적정 코스피가 2965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뭐 저점 고점이 올라가는 과정인데 예, 저는 6월, 8월 뭐 이사에는 앞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쪽에서 충격이 한번 올 것 같아요.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 줄어들면서 기업 이익 예상치 갑자기 애널리스트들이 좀 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 주가가 한 10% 정도 S&P 500 기준으로 뭐 S&P 500 적정 주가 추적해보면 제가 3,500 정도 나오거든요. 아, 네. 뭐 지금 4,000인데 뭐 그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가는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안 떨어지더라도 미국 주가하고 방향은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뭐 지금은 올라갈수록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고 3분기에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네. 한번 기다려 보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